이때 꼭 넣어야 할 재료가 있으니 바로 요 다시마. 다시마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흰물이나 국물 전부 다 떠올라 이게. 그런 다음에 건져내버려요. 그래야 국물이 맑아지고 깨끗해요. 다시마의 진액과 불순물이 엉겨붙어 육수 위로 떠오르면 1차로 이렇게 한번 걷어내주시고 다시 한번 고운 채를 이용해서 불순물과 기름을 제거. 천 위에 걸러진 불순물과 기름들 보이시나요? 이렇게 걸러도 식히면 기름이 무척 많이 나온다고 이게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육수는 다시 냉동실로 옮겨 식혀주는데 이때 남아있던 기름이 떠오르면서 굳어지고 세 번에 걸쳐 기름을 제거해줘야 제대로 된 육수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. 소고기 기름은 실은 체내에서도 잘 녹지 않는다니까. 물론 기름이 있으면 약간 구수한 맛이 있다고는 해요. 그래도 저희는 건강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기름을 제거합니다.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기름기 제대로 잡은 육수 완성. 갈비탕에 들어갈 또 다른 주연이 있으니 바로 버섯 사총사. 혈관 기능 개선은 물론 노화 방지, 당뇨 예방, 거기에 겨울철 면역력 증진에 좋다는 버섯들을 아낌없이 팍팍. 봉충하철이든가 능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계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버섯들 그 호불호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버섯을 선택하게 됐어요.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인기 만점 겨울철 보양식 버섯 갈비탕.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까지 더해지니 갈비탕의 깊은 맛이 살아나고 눈 녹듯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육질에 입안에서 터지는 탄산. 양손 신공 발휘하며 먹는 갈비의 맛. 한입 물자마자 육즙이 팡팡 쏟아지는데 아 맞아 맞아. 시원하고 담백한 갈비탕 국물에 뜨끈한 공깃밥 쓱쓱 비벼 한 입. 거기에 아삭한 무김치 턱하니 올려가지고 먹으면은 그 맛이야말로 천상의 맛 아니겠어요? 아 맞다. 둘이 먹다 둘이 죽겠다. 어떤 데는 막 고무줄처럼 되게 질기고 막 먹기 불편하고 뼈도 잘 안 발라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. 뼈도 굉장히 잘 발라지고 그 뭐 이에 이렇게 막 먹다 보면 이에 끼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국물도 깔끔하고 맛있습니다. 가마솥과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옛날 어머니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네, 집에서 옛날에 엄마가 손에서 해주던 거 어렸을 때 그런 맛이.